자,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1의 11강 두 번째 프랙티스트 2번 내신 대비용 영상입니다.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사를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딱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첫 번째로 자본주의 세계,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 국가로 나눠지게 됩니다. 실제로 중간에 있었던 공통의 적이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이죠. 요 나라들은 기본으로 1900년대,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금융위기 혹은 그 세계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표로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전체주의가 등장했는데, 전체주의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공통으로 막아내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랑 독일이 지면서 세계 경제가 그리고 정치 체계가 딱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좀 혼합해서 생각하고 헷갈려 하고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뭐 서로 반대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뭐 완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요두 가지가 경제적인 차이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정이 아닌 혹은 귀족 정치나 소수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정치라는 개념에서 독재와 반대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시스템의 서로 대결이 90년대, 1990년대 공산주의의 기본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인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나게 되시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도 있었습니다. 중국도 있었고요. 뭐 지금 우리 알고 있는 북한, 북한은 좀 이상한 나라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뭐 쿠바 혹은 수많은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기본으로 마음속으로는 자본주의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개혁 개방을 이루기 시작했고, 동유럽 같은 경우는 EU, 즉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으로 중심을 하고 있는 이 유로피언 유니언, 유럽 연합 옆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체계에 들어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유럽과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 자유화, 즉 자유롭게 시장을 만들고 시장에서 자기가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 반면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는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맥락이 나오게 되죠. 라틴 아메리카는 어디냐면 우리 미국 아래에 있는 남미와 중미 정도를 얘기합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축구 잘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삼바 막 그리고 정치적으로 약간 좀 혼란스러운 나라들, 근데 그런 나라들은 그런 예외적인 현상들이다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뭘까요? 공산주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두가 소유와 소비 그리고 생산을 국가가 중심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거 만들자, 가짜 소비하자, 이런 거 결정되는 거고, 자본주의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즉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의 흐름을 통해, 수급이라고 하죠. 수요와 공급 사이의 흐름을 통해서 가격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되는 것인데, 전쟁이 나잖아요. 그럼 공산주의가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 모두를 생산할 수 있고 사람들의 자유 같은 거다 뺏어버린 다음에 다 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시장 자본주의, 이게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안전한 시스템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화되고 있었다라는 맥락으로 이 글의 배경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내신 바로 시작합니다. 출발!